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저희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.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여러분들의 공부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고, 그 다음에 EBX는 언제 복습하고 인강은 또 언제 봐야 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저희만의 공부법임, 그리고 저희가 1등급 그리고 100점을 받았던 방법을 조금은 공유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EBS와 인강 교재, 그리고 어떻게 이 둘을 공부해야 하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. 첨 번째는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풉니다. 다만 글의 순서, 어법, 빈칸 추론, 문장 삽입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은 타임리밋을 두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. 타임리밋은 가장 좋은 방법은 2분 정도 가장 적절한 것 같고요. 그래서 2분과 스타트해서 저희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약 1분 20초에 걸쳐서 이 9번 문제 글의 순서를 풀어봤는데요.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순히 문제만 푼다고 해서 여기에 소재나 주제나 그 다음에 논거 포인트나 이런 걸 적기는 사실 많이 힘든 걸로 여러분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닫고, 두 번째로는 이 문제에 대한 인강으로 들어옵니다. 사실 EBS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혼자서 주제를 찾고 소재를 찾고 필자의 판단이 어떤지 고민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정확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EBS 강의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 선생님의 강의를 이용해서 EBS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죠?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내각인 한 끝은, 그리고 특히 영독은 지금 스텝 1, 2, 3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스텝 2를 들을 때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세 가지의 볼펜을 들고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주어진 본문을 따라가고,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서론, 본론, 결론, 그 다음에 주제문까지 따라가면 여기서 1차적으로 두 번째의 본문을 보는 것이 되겠죠. 아까 첫 번째는 수능특강 문제 풀 때 첫 번째, 그 다음에 지금 내각인 플로우와 같이 스텝 2에서 두 번째로 본문을 분석하게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스텝 3에 들어와서는 글의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계 문제는 딱 첫 문장 봤을 때 아, 이 글의 구조는 뭐였더라 하면서 문제가 떠올라야 되는데요. 그래서 이 글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시각화된 것을 자신의 머릿속에 꼭 박아두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논거 포인트로 넘어오는데요. 사실상 문제를 풀 때도 이 부분의 해석이 잘 안 됐는데 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의 예시를 들었을 때도 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갔는데 혹은 좀 더 자세한 해설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이 논거 포인트에 잘 적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단순히 이 논거편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전통적 경제학, 그다음에 환경 경제학, 요즘 이렇게 대조가 되잖아요. 그러면 단순히 이것만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의 말로 바꿔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변형 포인트로 넘어와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잡은 변형 포인트는 6번 문장의 문장 삽입인데요. 단순히 이것만 보고 아, 답의 근거가 이거구나 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다시 여기 스텝 2로 들어와서 여기서 6번 문장을 들어가서 이 6번 문장의 변형 포인트를 체크해 두면은 단순히 스텝 2를 다시 한번 보게 될 때 한눈에 빠르게 이 변형 포인트를 찝을 수 있어서 나중 내신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전에 다시 한번 보게 될 때 충분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. 그리고 4번에 강원호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반스가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. 여기에 나와 있는 N, V, A를 확인해서 내각인 스텝 2 지문에 나와 있는 이 문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
수능 특강 한 번, 그리고 내각인 스텝 2 한 번, 스텝 3 한 번, 세 번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이해도를 표시하고 주제문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냥 책 위쪽에 휙휙 넘기면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냥 큰 글씨로 다시 보기. 사실 이 5강 9번 문제가 글을 한번 읽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될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문제는 한 3개 정도 별풍,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나중에 수능 전에 내가 뭘 더 중점을 두고 봐야 할지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표시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 보면 주제문이라고 해서 친환경적 경제학자들은 삶의 일부 측면 뭐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사실 이 긴 문장을 내가 다 외우거나 기억을 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만의 주제문을 이제 따로 적는 거죠.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줄글로 한 문장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화살표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식화하는 게 나중에 확인했을 때 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지금 본문을 저희는 총 수능 특강에서 한 번, 그리고 여기 스텝 2에서 한 번, 그리고 스텝 3에서 지금 총 세 번을 봤잖아요.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교제 뒤에 보면은 요게 있죠. 어휘 및 변형 문제. 이렇게 따로 부겐북이 있는데, 여기서 보면은 5강 9번에 아까 변형 포인트로 집어놓은 문제가 직접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 내가 단순히 변형 포인트에서 집어놓은 거,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답의 근거만 봤지만, 직접적으로 문제에 들어가서는 내가 이거 실전에서 이렇게 풀겠다 하면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총 4번이더라고요. 그리고 단순히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신 기간에, 특히 내신을 준비한 친구들은 내신 기간에 요 내신사관학교 내신 주간과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, 이건 지금 영어 파트라서 그 5강 9번 문제가 없지만 처음에 스텝 2에 지금 플로우가 다 비어져 있잖아요. 이걸 채우면서 세세한 기억들을 다시 꺼낼 수 있고, 그 다음에 스텝 3에서도 똑같이 문장 삽입이나 어법, 뭐 내용 파악하기, 장문하기 이런 서술형 포인트도 다시 풀어가면서 총 5번을 보는 거고,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한 질문당 변형 문제가 7개가 있어서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확실하게 이 질문을 진짜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지금 총 저희가 본문을 본 게 셀 수 없이 5번 아니면 6번 정도를 본 건데요. 이렇게 되면은 실전에서 문제를 보았을 때 첫 문장만 봐도 아, 이 질문의 내용이 뭐였지? 그 다음에 글의 구조는 뭐였고, 여기서 변형 포인트로 찍는 건 뭐였고, 여기에서 그 플로우 2에 적혀져 있던 어퍼 포인트는 뭐였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,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계 문제 나왔을 때 아, 이건 진짜 연계 체감이 완전히 됐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단순히 지금 이렇게 연계 문제를 체감도를 높이게 되면은 사실상 비연계, 특히 어려운 빈칸 비연계나 아니면은 뭐 비연계 순서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시간이 훨씬 늘어나잖아요. 만약에 예전에는 비연계 질문에 한 질문당 2분 30초밖에 투자 못했다고 하면은, 이제는 연계 질문은 내가 문제만 봐도 바로 답을 고를 수 있으니 비연계 질문에서 뭐 5분 이상을 쓸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도 곧장 영어 점수 상승으로 이어지겠죠? 네.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, 그리고 꼭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에 여러분들도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저희가 저희만의 방법으로 EBS를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사실 이게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한 말들 중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해야겠다, 이 부분은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라든지, 아무튼 저희가 말한 이 공부법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을 꼭 고려대학교 혹은 연세대학교에서 후배로 맞이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 코로나19로 힘드실 텐데 힘내셔서 영어 1등급에
달성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